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여러분에게 다가올 행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댕이님들 알고 계시죠? 스스로 노력하는 건 노력하는 거고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요. 뭔가 받쳐줘야 됩니다. 세법, 행운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일이 매듭이 지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2020년, 그러니까 지금, 지금 12월부터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행운이 다가올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택지는 언제나 4개고요. 자, 집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타. 자, 지금 이 순간부터 2020년 여러분에게는 어떤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선택지고요. 잠시만. 자, 2020년 여러분에겐 어떤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선택지고요. 자, 한번 살살 이 타로의 느낌을 한번 봐보세요. 자, 느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부정적인 거,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맨 먼저 눈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게 먼저 눈에 들어오죠. 하지만 자, 한 가운데 광대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 한 가운데 키워드 타로로 광대가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가진 행운은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행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연애가 됐든 뭐 사업이 됐든 이직이 됐든 이사가 됐든 그리고 뭐 학업이 됐든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작이 잘 돼요. 술술 풀리고요. 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기회가 여러분 앞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무너지는 탑 시작, 그 이후에는 분명히 태클이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지 좀 시작이 받쳐줘야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날아오르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거의 에너지의 뭐 70% 80% 이상을 이륙하는데 쓴다고 해요. 맞습니다. 날아오르는 건 날아오르는 거고요. 힘을 받아야 돼요. 힘을 받는데 누군가 받쳐줘야 돼요. 행운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2020년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일단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행운이 따라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황제, 그 다음에 여황제, 교황, 전차, 새로운 소식으로 암시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키워드 타로는 광대예요. 새로운 소식, 광대. 자, 이 새로운 소식은 조력자나 지인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전차의 타로는 그냥 밀어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 됐든 여러분은 새로운 일을 벌리셔야 되고요. 벌리는 것까지 수월하게 됩니다. 이 벌리는 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시작하고 나면 어떻게든 됩니다. 여러분은 그 시작의 기운이 철철 넘쳐 흐르세요. 자, 무너지는 탑과 냉정함, 그리고 광대, 노인, 그런 감정의 타로예요. 당연히 시작한 다음에는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클, 예상치 못한 문제거리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이 빠질 수 있는데요. 다행히 냉정함의 타로 역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의 타로는 체력적으로 지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상황을 주시하고 방법을 찾아낸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세요. 자, 물론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덕의 타로 있고요. 일을 바꾸겠다는 아 이거 아니다 싶은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지만 힘이 타로 좋아요. 절제 다시 냉정함. 여러분이 결심한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실 수 있는 추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첫 번째 선택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요, 뭐든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행운의 기운이 싹 들어옵니다. 세폭이 있습니다.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술술술술술 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스타트는 아주 훌륭하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 시작 이후에 이렇게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사내. 자, 시작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준비가 됐고요. 자, 마법사. 자, 그리고 악마예요. 자. 자, 심판의 타로. 자, 악마의 타로는요, 이렇게 무너지는 탑과 같이,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의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시작은 아주 수월하게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 그리고 여러 가지 터지는 문제거리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을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법사의 타로는 그만큼 스킬이 올라간다는 걸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거리를 통해 배울 거예요. 자, 심판의 타로 빨리 결정짓지 마십시오. 자,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신 거 꾸준히 예, 가세요. 장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니까요. 2020년 그리고 지금부터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세요. 그러면 행운의 기운이 막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진 2020년의 행운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첫 번째 선택 주셨습니다. 폭타! 폭타! 2020년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행운의 기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행운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 자, 2020년 여러분에게 준비된 행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다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나온 게 연인이에요. 시작이고요. 자, 연인을 마주보고 있는 결론의 타로는 태양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결혼의 기운이 있으세요. 결혼하실 거예요. 자, 진정해 주시고요. 만약에 결혼을 생각하셨다, 2020년 무조건 결혼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결혼은 아니다 그러시면요, 새로운 사람 만나실 거고요. 좋은 인연 만나실 거예요. 뭐 대인관계로 좀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러면 사람에 의해서 풀릴 거예요. 자, 그것도 아주 잘 풀릴 겁니다. 의외로 이렇게 황제의 타로 여러분을 리드하고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아주 멋진 그리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많은 일이 풀려나갈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사람 인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는 결혼으로 해석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인복이 있으십니다. 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인관계로 확대 해석해 주세요. 자, 결혼하실 분 예, 일찌감치 만나실 거고요. 그런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행운 그리고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차피 결혼운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결혼하셔야 되고요. 결단의 타로 그냥 하다 보니까 가는 거예요. 행운의 타로 예.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진행됩니다. 물론 죽음의 타로 있어요. 과정이 순탄치는 않겠죠. 그거는 너무 팩트죠. 결혼하다 준비하다 많이 싸우잖아요. 그냥 그 얘기입니다. 야, 결혼의 타로 있어요.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건 태양. 자, 태양은 목적 달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연인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자, 황제 여러분을 리드하실 거예요. 자,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믿어주셔도 되고요.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되세요.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모자람이 있어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합시오. 그게 편합니다. 그러면 쑥 그냥 지나갈 거예요. 광대 타로 이건 뭐랄까요, 좀 엉뚱한 구석이 있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밀어붙이지 않으면 죽조각도 안 됩니다. 다시 무너지는 탑을 만나겠지만 전차의 타로 있고요. 그리고 감정의 타로 있어요. 자, 이분은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을 확실하게 틀어잡고 계세요. 여러분이 조금 힘이 빠지고 나약해지고 아 이거 될까 의심을 할 때 이분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끌고 갈 겁니다. 자, 한번 그런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됩니다. 자, 제가 그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대인관계로 폭을 넓혀주시면 돼요. 여러분 인복이 있으시다는 거 제가 세 장의 타로로 다시 한번 조언의 말씀 드려볼게요. 자, 죽음의 타로 있고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좀 피해갔으면 좋겠죠? 잠시만요. 자, 이 연인의 타로, 이런 태양의 타로, 예. 대인관계, 사람 인복을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2020년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행운은 인복이에요. 자, 마법사, 악마, 그리고 변덕입니다. 자, 조언의 타로는 아주 깔끔해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변덕 주의해주세요. 여러분이 변덕을 부리는 순간 이 죽음과 예, 무너지는 탑 악마, 그분이 황제에서 악마로 변해서 같이 막 싸울 수 있어요. 어지간하면 한번 결정된 건 그냥 진행하시고요. 너무 이랬다가 저랬다가 예, 사람을 이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게 이 황제가 잡아주는 겁니다. 그 흔들림은 옆에 있는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법사로 상징되는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분이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좋은 인연, 예, 그리고 여러분을 좀 리드할 수 있고 여러분을 좀 들이대고 끌고 갈 수 있는, 한마디로 힘이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인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결혼운이 들어있다는 거, 사랑, 연애, 태양, 결론까지도 맺을 수 있다는 게 2020년 여러분이 가진 행운이고요. 이걸 확대 해석하자면 대인관계, 여러분은 인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좋은 사람 만나서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자, 2020년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진인사 대처면 사람이 노력을 다하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행운. 자, 여러분 세 번째 선택지. 자, 어떤 행운을 가지고 있을까요? 2020년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12월, 2019년 12월, 예, 지금부터 2020년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한 번의 찬스, 반전의 찬스, 하늘이 주신 기회를 한 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완성의 타로, 예, 소식의 타로, 행운의 타로, 연인, 사랑의 타로예요. 자,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인 타로 4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로 몰려서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죠. 자, 이렇게 좋은 기운을 한 번에 다 가지고 있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2020년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걱정거리를 만났을 때, 그리고 아, 이거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이거 하나만 떠올려주세요. 나는 뭔가 행운 한 방이 빵 터진다 그랬다. 나한테는 그런 반전의 행운이 있다. 예, 그것만 떠올려주세요. 계속 마음속으로 대뇌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자,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을 끌어올리는 그런 행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배가 고프다. 그때 여러분 앞으로 만원짜리 한 장이 팔랑팔랑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하늘에서 행운을 주는 겁니다. 행운을. 자,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여왕제로 상징되는 방패, 여러분은 좀 고집쟁이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에서 그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고 예,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아갈 수 있으신데요.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냉정함, 주변의 말 귀를 좀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교황의 타로 나와줬지만 이렇게 광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냉정함의 타로가 있다는 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책임지지 못한 얘기를 여러분 앞에서 조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이분들은. 자, 태양과 이제 무너지는 탑, 그리고 노인, 힘이 타로, 변덕이 타로 있습니다. 자, 도움이 안 되는 좋은 자들을 뚫고 여러분은 계속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무너지는 탑. 혼자 무언가 하려니까 쉽지 않다는 걸 상징해요. 자, 노인의 타로. 그래서 벽에 부딪히고 예, 힘들어 하실 수 있습니다. 힘의 타로. 그래도 여러분을 꾸준히 하실 거예요. 자, 변덕의 타로. 변화가 있을지언정 여러분은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행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주저앉으려고 할 때, 다 포기하려고 할 때 짠 하고 하늘에서 나타나는 행운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저쨌든지 간에 여러분은 극적인 반전을 맞을 겁니다. 그게 이 여러분의 2020년이에요. 자, 그것만 주문처럼 외우세요. 나는 무언가 반전이 있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자, 한 방에 여러분의 상황을 180도 역전시킬 겁니다. 자, 세 장의 키워드 타로를요 한번 알아볼게요. 저도 이게 반전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자, 어마어마한 세폭 하늘이 여러분을 돌보고 있습니다. 가볼까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자, 저는 준비가 됐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법사의 타로. 황제의 타로. 자, 그리고 죽음의 타로. 자, 전차의 타로거든요. 전차의 타로. 그냥 밀어붙이라는 얘기예요. 흔들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얘기고요. 자, 스스로를 많이 의심하시겠네요. 뭐 아니면 도예요. 자, 마법사가 되든지 죽든지. 기술이 높아져서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든지 아니면 죽어버리든지.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왜냐면 엄청난 반전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안 해내시면 아깝습니다. 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연애가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학업이 됐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려는 그 순간 180도 반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을 굽어살피고 있습니다. 한방 정말 어마어마한 행운을 빵 하고 터트려 줄 거야. 대신 로또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전차의 타로가 있으니까 노력을 상징해요. 2020년 여러분이 가진 행운은 한방입니다. 한방. 여러분을 예, 구렁텅이에서 100층짜리 빌딩 꼭대기 펜트하우스로 끌어올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행운이에요. 항상 주문 외워주십시오. 2020년 힘들 때마다 나는 한방이 있다, 한방이 있다. 여러분 그 한방의 행운을 잡는 2020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타, 복타.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2020년 여러분에게 준비된 과연 행운은 뭐가 있을까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번째 선택지고요. 2020년 여러분에게 준비된 행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대박입니다. 대박. 끝이에요. 끝. 자, 뭐가 됐든지 간에 2020년 여러분에게는 관운이 있습니다. 관운. 시험 치세요. 무조건 시험 치세요. 자격증이 됐든 뭐 공무원 시험이 됐든 뭐 운전면허증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시험 치세요. 남들과 경쟁하는 거 뭐 아파트 청약 뭐 그런 거 예,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어쨌든 여러분은 될 거예요. 그런 되는 기운이 있습니다. 되는 기운이 당락을 딱 달라붙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시험 칩시오. 심판과 행운이에요. 자, 결판 아시죠? 무슨 어떤 당락을 결정짓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행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타로 밀어붙이세요. 조금 점수가 안 된다. 내가 좀 무리하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밀어붙이세요. 교황의 타로 그리고 광대의 타로입니다. 위험부담 감소하시고요.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절대로 쫄지 마시고요. 자, 운으로 되는 겁니다. 운빨로. 여러분 그 운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지원하세요. 그리고 남들이 다 말리는 그 일도 여러분이 하면 되는 겁니다. 완성의 타로, 태양의 타로 그리고 연인의 타로. 자, 연인의 타로가 한가운데 키워드 타로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는 사랑에서 좀 확대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은 인연이라고 그러죠.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시도하시는 게 바로 인연이란 얘기입니다. 무조건 된다는 얘기죠.
맺어질 사람은 맺어지게 돼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통과하실 그 일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의 타로, 태양의 타로, 그리고 인연이다. 맺어진다는 거고요. 자, 감정의 타로와 죽음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좀 가슴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난 이걸 꼭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좋을 수는. 여러분들에게는 할 수 있는 관은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다 미끄러져도 여러분은 달라붙는, 철썩 달라붙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 좀 가슴 살짝 아프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잘 되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생각해 주시고요. 전차의 타로, 그리고 마법사의 타로.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 특히 학업, 뭐 자격증, 공무원 시험, 뭐 이런 이직, 취직,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 시험에서 붙는 관운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자, 어쨌거나 예. 무너지는 탑이 또 나아졌죠.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해피할 수는 없습니다. 욕심 부리세요. 여러분 꼭 해피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단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붙어야 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자, 조화, 절제, 균형의 타로. 자, 죽음이 있고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일단 잘 되고 나서 나중에 케이크라도 사들고 예 선물 드리면 되고요. 부모님들한테는 용돈 좀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요. 여러분이 잘 되면 나중에 또 좋아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자 추진하시고요. 자, 제 생각에는 어지간하면 그게 뭐 시험이라든지 어쨌든지 간에 남들과 경쟁해서 순위를 매긴다.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뽑힐 거예요. 자, 거기에 있다. 여러분의 2020년 행운은 바로 그것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서 조금 확대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썸남을 놓고 경쟁을 한다. 그럼 여러분의 것입니다. 뭐 짝남을 놓고 경쟁을 한다. 그럼 여러분의 것이에요. 자,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된다 안 된다를 따지는 그런 것에서 관운 예, 들러붙고 여러분이 뽑히는 어떻게 해서든지 뚫고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 2020년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제가 키워드 타로를 자 뽑고 싶은데요. 예, 안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괜히 뽑았다가 예. 안 됩니다. 깨끗하게 요거 좋습니다. 그냥 요대로 갈게요. 자, 여기서 괜히 예 긁어부스러 만들지 않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무조건 시도하시고 도전하세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2020년 관운이 있습니다. 시험, 이직, 취직, 뭐 청약, 뭐 경쟁 여러분이 승리할 거예요. 2020년 여러분의 행운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